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3차 수도권 교통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택시 대중교통 포함에 관한 공동 논의와 교통카드 전국 후원 추진, 2013년 예산안 등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지자체 간 이견으로 문제 해결의 한계를 드러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논의를 위한 교통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